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 대한 본질적인 얘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비유를 한 것이죠. 자, 이 몸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머리와 몸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머리와 몸이 붙어 있을 때 우리가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머리이죠.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다. 그리고 우리는 몸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다. 그리스도가 하나 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신앙에 매우 중요한 것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는 그리스도인의 모임을 우리는 교회라 그러고, 이 교회에서 주님과의 관계와 함께 매우 중요한 것은 이 몸과 몸의 관계입니다. 이 팔 하나만 우리는 몸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처럼 이 손과 팔과 어깨와 등과 온 몸이 붙어서 있죠. 또 오장육부 모든 기관들이 다 연결되어져 있으므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다 몸이 있다 할지라도 머리가 없으면 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머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 머리가 생명이죠. 예,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만 붙어 있으면 교회는 생명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동시에 교회가 성도들과의 이 관계성 속에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겁니다. 자,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아주 중요한 하나의 비유를 에베소서 2장 2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기 연결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만으로 되지 않고 연결됩니다. Join together, 서로 함께 연결되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서로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언제 경험하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 드리는 예배입니다. 19절을 오늘 이 구절을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예배를 얘기합니다. 예배의 장면을 바울이 소개하는데요, 교회 중심에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 존재의 이유죠. 예배가, 자, 예배는 어떻게 보면 교회가 숨을 쉬는 거하고 똑같아요. 숨을 쉬는 거, 영혼의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겁니다. 호흡, 폐를 망가뜨리고 호흡을 하지 못하게 하고 죽는 것이죠. 사실 신자는 예배에서 그러면 예배에 문제가 생기면 마치 영적인 호흡 곤란을 일으키는 것과 같습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할 때 신자는 이 독성이 강한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 속에 예배는 어떤 경우에도 사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세기의 핍박 속에서도 기독교의 부흥기 안에서도 보면 언제나 예배가 중심에 있습니다. 예배가 살면 신자는 삽니다. 예배가 죽으면 신자의 영혼은 시들어 가게 되죠. 그 살아있는 신앙은 예배를 통하여 입증되고, 살아있는 신앙은 예배에서 그 모든 신앙이 표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죠. 예배가 살면 교회도 생명이 넘칩니다. 예배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오늘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이다. 예배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이다. 자, 오늘 이 바로 앞절에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유명한 구절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바울은 이 성령 충만과 예배를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사를 보면 부흥기에는 두드러진 역사가 있는데 예배가 살아있고요, 찬양이 두드러져요. 존 웨슬리, 영국의 부흥운동이었던 존 웨슬리 그 시대도 찬양이 넘쳤어요. 예. 그 동생인 찰스 웨슬리는 유명하게 6천 곡 이상의 곡을 지었죠. D.L. 무디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부흥운동이 일으켰을 때 생키와 함께 이 찬양의 운동이 일어났어요.
다시 말하면 예배가 살아있었다는 거죠. 그 시대가 살아있을 때 예배가 살아있었다. 자, 근데 오늘 여기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라고 하는 이 단어, 서로 화답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홀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함께 드린다는 거예요. 서로 화답한다는 표현은 뭘까요? 옆에 있는 지체가 찬양을 하는 걸 들으면서 내가 거기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나아가면서 나 홀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부르는 찬양 속에 서로가 찬양이 뒤섞여지면서 하나님께로 올려지는, 이게 화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홀로 예배 찬양을 하고 홀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관계성 속에 사람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찬양하는 일들, 이것은 홀로가 아니라 함께라는 것입니다. 개인이 아니고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합 연결된 자들이 함께 노래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것. 자,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서로 찬양하는 가운데 영이 하나가 되는, 함께 예배할 때 그 위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두 사람이 기도하는 것도 마치 장작불이 붙여져서 하나가 타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해지는 것처럼 예배도 동일하다는 거죠. 서로 화답하며 함께 부를 때 그것이 천명이 되고 만명이 되고 수만 명이 스타디움에서 함께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상상할 수가 없어. 최근에 제가 어떤 동영상 하나를 봤는데요, 이 브라질에서 한 7만 명 이상의 스타디움에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최근에 집회를 했는데 그 집회 영상이에요. 수만 명의 사람이 함께 스타디움에 찬양하는데 또 브라질 사람들이 굉장히 찬양을 뜨겁게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놀라운 거예요. 놀라워. 그냥 그 광경만 봐도 그냥 가슴이 떨리는데 뭐 거기서 기적도 막 일어나고 눈을 막 실제적으로 뜨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함께 서로 화답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히는 일들이 일어나는,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나오는 그 찬양을 부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다른 사람들도 예배로 초대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그래서 냉담하고 가슴이 식어있고 신앙이 식어있던 사람도 서로 화답하는 이 공동체적 예배 안에 들어오면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예. 찬양을 들을 때 하나님 찬양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지금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를 쓰고 있다는 거, 이거 참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마스크를 벗고 막 마음껏 찬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힘든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게 이 코로나 인해 우리가 많이 위축된 게 예배, 예배. 모이지 못하게 하죠. 모여도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게 하는 이 환경.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잃어버린 게 이 공동체의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동체의 예배는 어느 시대 속에서도 그 교회를 존재하게 하고 교회를 활력 있게 만들고 그 시대의 부흥을 맛보게 하는 것은 공동체적인 예배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특권을 어떤 상황에서도 빼앗길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오늘 최근에 이런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없는 환경이 온다는 사실에 우리는 깜짝 놀란 거죠.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사실은 굉장히 이번에 이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하고요, 저희 교회도 이제 교육자들이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이 코로나가 뭐 예배만 영향을 끼친 게 아니잖아요. 사회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미래 사회에 상당한 변혁을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뭐 논의를 많이 하죠. 이렇게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 것이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인지, 서로 화답하며 공동체적인 예배로 나아갈 때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가 세상을 이기게 하고도 남는데 이번 이 사태로 인해 이 예배가 위축됐어. 아무쪼록 우리에게 이 예배가 이제 시작되어서 끊이지 않고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안 끊어져야 돼, 안 끊어져야 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임이, 이 기도가 함께 드리는 서로 화답하는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가. 예.
자,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한 공동체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한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이는 공간이 중요하죠. 구약시대는 성전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성전에서 경험했죠. 예수님의 오심으로 성전의 기능은 사라졌습니다. 오늘날 교회 예배당은 구약의 개념으로 보면 성전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모여 예배하는 장소가 필요 없어진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모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셨어요. 우리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이라는 공간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당은 하나의 단순한 건물이 아니죠. 우리의 영적인 경험이 쌓여져 있는 곳입니다. 이 공간에서는 우리는 특별한 것들을 경험하고 영적인 추억이 쌓여져 있죠. 그러므로 성도들에게는 교회 건물은 그냥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고요. 여기에 기도가 쌓여 있고 여기에 눈물이 쌓여져 있고 이 은혜가 쌓여져 있는. 지난 주간에도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왔습니다. 오래전에 외국에 계신 분인데 오래전에 해운대 묵으러 왔다가 수영노계가 있다는 걸 알고 여러 해 전에 걸어서 해운대에서 걸어와서 우리 수영노계 와서 본당에 딱 들어오는데 갑자기 기도하고 싶더라는 거야. 기도가 막 하고 싶어서 그 지키시는 분에게 좀 기도하면 안 되겠느냐고 허락을 받고 기도를 했는데 들어오는 순간 여기에 뭔가 기도하는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긴다는. 여러분 여기는 특별한 공간이죠.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헌신과 은혜와 하나님을 만났던 그건 단순한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워하는 거죠. 이번에 9주 동안 이렇게 흩어져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날마다 한 바퀴씩 돌고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차로 도와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 오늘 지난 주간에도 보니까 예배 시간에도 주차장에 서 계시는 차들도 계시고 여기에 뭔가 있는 것, 그냥 일반적인 건물이 아니라 여기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어떤 은혜가 있는 것. 어떤 분들은 여러분 앉아 계신 분들 여러분 이번에는 이렇게 다 뒤에 섞여져 있지만 주일날 보면요 자기가 앉는 자리도 딱 있더라고요. 이 내 자리 뭐 이름도 안 써놨지만 내 자리가 있는 거죠. 거기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것. 여러분 이 공간과 장소가 주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성전 시대에서도 여러 공간에 구분이 되어 있었죠. 이방인은 이방인들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유대인은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공간적인 구분을 해놓았고 그 공간의 구분이 소외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우리를 모두 이 지성소 안으로 초대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요. 이제는 소외가 아니라 환대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는 때로는 소외를 받기도 합니다. 요즘 그렇잖아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그렇다고 교회 다니나요? 교회에 가서 옮겨오면 안 된다고 그러고 마치 교회가 전염병을 퍼뜨리는 온상인 것처럼 막 사람들이 혐오하는 생각이에요. 굉장히 분위기가 이상해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 속에서 때로는 소외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일마다 함께 예배드림을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1세기의 그리스도는 이것보다 훨씬 더 강했죠.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이방의 사회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소수를 따르는 소수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인들이 매우 극소수일 때 그들은 자신의 가족들에게서도 배척을 당했던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함께 모여 한 백성임을 확인하는 자리. 단순한 예배가 예배로만 아니고 이 예배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세상에 소외시키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받아주시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곳이 예배의 자리라 예배의 자리. 여러분 세상에 가면 다양한 클래스가 있고요 다양한 차이가 있고 끼리끼리 모이고 이의 덕실을 따라 만나고 그러나 교회는 모든 차이를 극복하고 예배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교회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은 없죠. 연령과 남녀, 신분의 차이, 인종의 차이, 이념의 차이 많은 차이들이 있지만 예배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게 하고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품는 역사가 예배 속에서 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며 함께 하나가 되는 자리.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 이렇게 하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이것을 어디에서 경험하는 것입니까? 예배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났다. 전설적인 얘기가 있잖아요. 호남의 한 교회, 그 교회는 옛날에 머슴하고 주인하고 같이 교회에 다니는 거예요. 어디 그렇게 같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는 곳이 없어요. 머슴과 주인이, 옛날에 머슴이 있던 시대. 그런데 그 교회 장로님을 뽑는데 주인은 떨어지고 머슴이 장로님이 됐어요. 집에 가면 머슴인데 교회 오면 장로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화가 있죠. 그 주인이 그 머슴을 나중에 신학교 보내가 목사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아, 그를 존중하고 여기서 이게 복음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가 되는, 모든 걸 다 녹여버리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됨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됨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직원과 사장이 하나가 되고 백인과 흑인이 하나가 되고 남녀노소가 하나가 되고 세대를 뛰어넘고, 우리 이 철야를 못해서 너무 안타까운데 철야에는 우리 청소년들 오는데요, 여러분 어른들이 오는 모이는 곳에 청소년들이 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수백 명의 청소년들이 철야에 와요. 같이 예배를 드려요. 같이 축복을 하고 모든 세대를 뛰어넘어서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예배 안에서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중요한,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위에 둘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세상에서는 나누어지고 찢어지고 분립하고 대립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게 되죠. 바로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하나되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를 머리로 온전히 모시고 사는 가정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남편도 머리가 되고 아내도 머리가 되니까 싸우는 거지, 그리스도만 머리로 세워 인정하기만 한다면 그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이 회복되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가정이 회복이 되었다. 근데 다 그렇게 회복되는 건 아니죠. 안 만나다가 계속 있으니까 막 더 싸우게 됐다 이런 가정도 있더라고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을 녹여 하나가 되고 하고도 남는 것입니다. 예배 안에서 깊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나누어진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는, 오늘날 예배가 세대 차이와 문화적 차이와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갈라져 있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배가 하나의 상품으로 전락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예배, 내가 나의 문화에 맞는, 코드에 맞는 예배를 선호하며 예배가 많이 갈라져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에서 핵심은 언제나 우리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호와 우선이 되면 안 됩니다. 예배를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용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한 분만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곳.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필요를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축복이 뭐냐면 우리의 시선을 오직 한 분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요즘 보니까 코로나가 얼마나 많은 우리의 삶의 모든 이야기 속에 코로나가 그냥 이슈가 되고, 날마다 뉴스만을 틀면 코로나고, 신문 방송을 보면 그냥 코로나가 뉴스만 들어도 달아붙을 것 같고. 그걸 원로 목사님 일부 때 설교하시더라고. 신문 방송 보지 말래. 보면 더 불안하고 두렵고, 통계까지 일일이 분석하며 모든 걸 하고 있으면 더 염려가 돼요. 요즘은 신문 방송 안 보는 게 낫겠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불안이 폭풍처럼 밀려오는 시대입니다. 시선을 놓쳐버리면 초조하고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내나 우리 자신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에게 시선을 집중해야죠. 그게 예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24장로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계시록 4장 11절에 보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만물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는 어떤 때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도미티안 황제의 권세 아래에 있었어요. 그 권세가 도미티안의 황제의 권세가 하늘을 치솟을 때, 그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은 오직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예배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배하는 가운데 핍박을 받고 죽어가던 그 시대 속에 그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에게만 몰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그분만을 높여드릴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19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이것을 서로 화답하는 것은 무엇을 느낍니까 여러분? 노래는요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야. 아주 염려와 불안과 스트레스 속에 쌓여있는 사람들, 병든 사람은 노래할 수가 없어요. 불행한 사람은 노래가 나오지 않아요. 신자는 언제 노래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 노래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찬송과 시와 노래를 부를 때 우리에게 밀려오는 독특한 기쁨이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세상은 기쁨을 얻기 위해 술을 찾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에 취해서 노래 부르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냥 맨정신에 노래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술에 취해서 노래를 말해요. 그래서 회식을 하고 2차로 한 잔 얼큰하게 해서 어디로 갑니까? 그 다음에 노래방에 가죠. 우리는 전혀 다릅니다. 술이 아니라 성령에 취해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노래 부릅니다. 이것은 자기가 통제가 안 된 상태가 아니라 성령이 통제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찬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노래하고 찬양한다는 것은 세상의 노래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소망이 넘치고요, 그 찬양은 하늘에 닿는 것이죠. 요즘 답답하다는 것을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울증 환자들이 늘어납니다. 왜요? 일어난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말은 뭘까요? 이것은 놀라운 항우울제예요. 이겨내는, 기쁨이 넘치게 하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만드는. 요즘 코로나 사태로는 가정폭력이나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더 늘어날 거라고 예견을 해요. 자가격리, 사회적 거리두기, 이동제한, 재택근무, 육아부담, 이 서로에 대한 불만이 숨겨져 있던 것들이, 그 어떤 갈등들이 표면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IMF 때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밀려오면서 증폭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양한 어려움과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거대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특별하게 돌출구가 보이지 않아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도 알 수가 없어요. 스트레스가 여간 높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이겨내는 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이겨내는 길은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모든 역경을 이겨내게 하는 힘이 예배에 있다는 예배. 여러분, 누가 찬양하는 것입니까? 영이 시들어 있는 사람은 노래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입에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나오는. 여러분, 예배 안에 신비로운 힘이 있습니다. 예배 안에 신비로움이 있어요. 왜 성경이 예배를 강조하는지, 그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점점 커지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찬양과 노래를 부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희락의 열매. 여러분, 희락이란, 기쁨이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예요. 예배를 드리고 찬양할 때 우리 안에 희락이 넘쳐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깊어질 때 우리의 영혼이 최상의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과 같이 어려운 시대에 예배를 더 강력하게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바이러스가 지독한 게 뭐냐, 우리를 모이지 못하게 하고 예배가 직격탄을 맞은 거예요. 영적 전쟁이 심각해진 것입니다. 앞으로 직면할 문제입니다.
교회는 모여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바이러스 특성상 모임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앞으로도 우리의 지혜가 필요하고 어느 정도 용기가 필요해요. 어두운 시대를 지나갈 준비를 해야 돼요. 코로나 사태가 가져올 거대한 후폭풍에 대한 다양한 영역들의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예배가 중요해졌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 우리의 영혼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 하늘문이 열리는 예배. 이제는 여러분 신앙의 형식주의가 발을 디딜 곳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목회자들하고도 같이 최근에 계속 논의한 게 그거예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형식주의적인 그냥 타이틀만 있는 목회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신앙도 마찬가지죠. 피상적인 신앙으로는 이 어려운 현실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평소에는 괜찮았어요. 그냥 뭐 그 신앙이나 이 신앙이나 뭐 그냥 비슷해 보이고 그랬는데 이제 어려운 시대가 오면 진짜 믿음만 어려운 현실을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 안에서도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무엇인지, 단순한 정서적인 터치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 깊은 곳을 만져주시는 그 희락의 열매가 예배 속에서 경험한다면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찬양은 모든 상황을 뛰어넘게 합니다. 기쁨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쇼핑을 통하여 얻는 기쁨은 잠시죠. 고통과 절망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오시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늘의 기쁨이 필요해요. 그것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를 때 하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안에서 기쁨뿐만 아니라 감사가 넘치는 것이죠. 오늘 20절 보십시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한 우리를 감사로 이끕니다. 우리 예배는 감사의 제사고 범사의 감사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의 문을 여는 것은 감사예요. 그래서 시편 104편 4절이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예배의 핵심은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앞에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감사할 때 예배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폭발하는 거죠. 모두가 예민해져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상황이 어려우면 더 험악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을 당해도 마음을 성령이 주장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할 때 우리의 강팍함이 사라지고 우리의 영혼이 부드러워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실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 때문에, 20절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로 계신다면 걱정할 게 없다는 거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안에 다가오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아버지, 아빠라고 하는 그 이름의 그 절대적인 존재.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나갈 때 우리 안에 그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신뢰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이 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을 향하여 감사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그것을 잊어버리는데요, 그 순간 우리는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모든 게 요동치고 감사가 사라지면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고, 성령 충만하면 다시 그 아버지에게로 초점을 맞추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잃어버린 감사를 되찾게 하십니다. 아버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결코 불평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 크게 얘기하니까 침이 약간 튄 것 같아가지고 조심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머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 마스크를 쓰고 설교할 수도 없고 다시 차분하게 설교를 해야 돼요.
여러분, 맑은 날에는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비가 오는 날에는 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구름이 있는 날은 구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봄, 여름, 가을, 바람이 부는 날은 바람 불어 좋은 날이에요. 요즘과 같이 힘든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게 실패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까지도 당신의 섭리를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 거대한 변화의 시점에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것들을 바꿔놓을 전망입니다. 모든 면에서 코로나 이전으로 우리는 돌아갈 수 없어요. 이런 신앙에 큰 도전이 밀려올 것입니다. 이 거대한 경류에 휩싸이지 않는 길은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에 대한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자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예배 안에서 예배를 잠시 중단한 것은 전적으로 이웃을 위해서였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들을 위해서. 아직 전념에 우려가 있지만 기본적인 수칙을 지키고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예배가 예배되도록 힘써야 할 때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다 무너졌어요. 그러나 예배가 무너지지 않도록 힘써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몰두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을 높이십시오. 하나님만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만을 온전히 높여드릴 때 그 예배 속에 하나님 우리를 어디론가 데리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렸을 때 그 일로 인해 누군가에서 그걸 낭비라고 비난을 받았어. 뭘 그걸 그렇게 비싼 걸 깨뜨리느냐고. 가난한 자에게 주면 얼마나 좋았겠냐. 왜 그렇게 낭비를 하느냐고. 그러나 주님은 그녀를 칭찬했어요. 주님 당신을 위한 최상의 예배였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가 왜 그토록 예배에 목을 매는지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은 예배는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드려줘야 할 최고의 시간의 예배예요. 성도 여러분, 환난의 때입니다. 이 예배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예배가 무너지는 일이에요. 깨어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홀로 영원히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예배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세상의 모든 환난을 주님이 잠재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렵고 거대한 경랑에 파묻히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를 당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고 예배를 예배되게 할 때 세상에 주지 못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사 염려와 근심과 불안으로부터 자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